배드민턴에 있어서 그립 잡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손목을 유연하게 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 오는 속도에 따라서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게스트를 모시고 레슨을 진행할 텐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제가 네. 다시 또 왔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안산에서 배드민턴 코치를 하고 있는 장인숙 코치입니다. 아, 네, 우리 인숙이 누나. 예, 네, 아유, 저번에도 한번 나와서 아주 이 백엔드, 이 클리어, 미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또 나왔습니다. 네. 광이 뭐 죽지를 않네요, 얼굴에. 이 네? 광의 비밀이 있어요. 네, 아까 전에 내가 보니까 차에서 뭘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이래서 네? 지금 얼굴이 나랑 너무 이게 비교되더라. 아, 나도 나중에 그 광 좀 한번 내줘요, 얼굴에. 네. 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뭐죠? 아,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거는 백핸드로 밀린 공을 대각으로 트는 방법의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백핸드에 밀린 공을 네. 대각으로 트는 방법. 네. 이게 게임하다 보면은 이 백쪽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원분들이 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배우고 싶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누나랑 이제 게임을 가끔 하다 보면은 밀린 상황에서 그런 드롭을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런 노하우를 좀 제대로 한번, 알려주세요 한번. 네. 한번 전수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만. 네.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네. 자, 한번 가 보시죠. 마용 TV. 자, 그러면 시작을 하기 전에 장인숙 코치님이 시범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이게 실제로 공이 좀 밀리는 것처럼 드라이브로 한번 쳐볼게요. 아, 한번 네. 자,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동작이 깔끔해요. 과찬입니다. 네? 과찬. 아, 과찬보다도 지금 뭐 이 손목이 몇십 년 묵은 손목입니다. 여러분, 배드민턴을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그립을 잡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중요하죠. 배드민턴에 있어서 그립 잡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립 잡는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공을 정말 더 잘 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배운 거는 백핸드 대각 드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백핸드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 알려드릴 때는 넓은 면을 눌러서 잡으라고 알려드립니다. 근데 자, 이 기술은 백핸드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는 넓은 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단계 기술을 배울 때는 약간 모서리. 자, 지금은 그냥 이스턴 그립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요? 그립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처음에 우리가 보통 백핸드 그립은 넓은 면에 엄지를 누르고 네. 백 하이클리어는 요 모서리를 누르고 네. 이 대각으로 드롭하는 거는 그냥 위스턴 그립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아, 그냥 편하게 우리 포핸드 그립 잡는 네, 식으로? 네, 포핸드 그립 잡는 식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손목을 유연하게 틀 수가 있어요. 대각으로 틀어줘야 되는데 네. 손목을 자 유연하게 백핸드 그립을 잡으면 손목이 틀어지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백핸드 방향인데 백 그립을 안 잡고 네. 그냥 포핸드 그립 잡듯이 네네네. 잡는다는 얘기예요? 네네. 포핸드 아, 그립. 그래요? 네. 그러면 자 어떻게 이쪽에서 한번 다시 그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편한 그립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핸드 칠 때는 어떤 그립을 잡죠? 백핸드는 보통 넓은 면에 그립을 눌러서 잡아요. 아, 이렇게 돌려서 잡는데? 보통 푸시, 드라이브, 네. 자, 언더 이런 거는 눌러서 잡는데 백핸드 크로스, 네. 크로스나 대각으로 치는 드롭은 그냥 이스턴 그립으로 해서 가볍게 포핸드 그립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렇게 잡는다. 네, 네. 아, 왜 그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게 대각에서 대각으로 손목을 끌어당길 때 엄지를 잡으면 손목이 유연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턴 그립을 잡고 포핸드 그립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손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손목을 틀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이게 엄지를 완전히 받쳤을 때는 손목이 좀 안 돌아가나요? 손목이, 예. 한계가 있어요. 내가 치는 공이. 아. 한계가. 근데 포핸드 그립을 잡으면 손목이 돌아가는 게 보이죠. 와용 TV. 그리고 항상 백핸드는 면이 살짝 뉘었다가 맞는 순간에 면을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보면. 아, 눕혔다가? 눕혔다가. 근데 이제 동호인 분들이 많이 이걸 펴서 나가시는데 펴서 나가시면 이게 우리가 원리가 살짝 틀어지는 그런 원리라서 공이 비껴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넘어갈 때 스윙을 눕힌다는 얘기죠? 뉘어서. 자, 스윙을 뉘어서. 네. 자, 내가 맞는 순간에 면을 펴서 그 다음에 끌어주는 거야.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백스윙 뒤로 라켓이 헤드가 공치기 전 넘어가잖아요. 네네네. 넘어갈 때 라켓이 눕혀져 있어야 된다? 눕혀져 있어야지. 아, 그럼 한번 다시 그 멈춰보실래요? 한번 자세 좀?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지금 라켓이 넘어갈 때는 이렇게 눕혀져 있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미리 세워져 있어야 된다. 세워져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네.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자세가. 이렇게 눕혀져 되게 있는 자세도 상태. 중요하고 그립 잡는 방법도 엄청 중요해요. 아, 그러면 정말. 그립을 그렇게 잡고 눕혀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나올 이렇게. 때 면이 나온다? 면이 나오면서 끌어준다고 생각해. 내 몸쪽으로 끌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쪽으로. 아.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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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동작을 스텝으로 하면서 한번 천천히 보여주실래요? 스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신 스텝이 다 똑같아요. 회원분들이 배웠던 스텝이랑 다 똑같은데.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자, 와서 쭉 이렇게. 자, 천천히 이렇게. 이거는 잡아놓고 치는 게 아니라 바로 동시로 쳐야 돼. 동시로. 발하고 동시에? 빨리! 발하고 동시에 빠른 공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빠른 내가 밀려가지고 늦었을 때 빨리 순간적인 이렇게. 공이 워낙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공을 잡아쳐야 되기 때문에 발하고 동시에 쳐야지. 동시에 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늦어. 자, 측면에서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복식을 하기 때문에 앞 파트너하고 약간 어깨 넓이로 떨어진 그 뒷자리에서 준비하고. 네. 자, 살짝 뒤로 나가면서 살짝 뒤로 빠지면서 살짝 뒤로 빠지면서 지금 자세 보니까 이 손목이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손목이 이 자세 처음에 나 빠질 때 자세가. 네. 그래야지 조금 더 정확한 공을 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코스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잘못된 자세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자, 이렇게 면이 앞을 보고. 면이? 앞을 보고 나갈 때. 자, 이렇게 보통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면을 이렇게 앞을 보고 그러면 손목도 틀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가 이 면이 앞을 본다는 거는 이미 백핸드 그립으로 엄지가 다 받쳐진 이렇게 그립도 이제 잘못 잡혀 있고. 아, 그립이 그러니까 우리 포핸드 잡듯이 그냥 잡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의식 중에 회원분들이 이렇게 잡는 거야. 백핸드는 무조건 백핸드를 잡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잡는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그립이에요. 정말 어떤 공을 칠 때마다 그립 전환이 되게 중요해요. 와용 TV. 자, 그러면 우리가 스윙을 이제 공을 칠 때 어느 정도 스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팔을 이제 뿌리는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뿌려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 보통 이제 뭐 회원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짧게 끊어서 친다, 아니면 뭐 밀어서 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자, 요거는 스윙도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끊어서 치는 그런 자세도 아니고. 자, 보시면. 네. 백을 살짝 뺐다가. 네. 손목을 틀어주면서 요 정도 내 몸쪽을 끊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윙이. 자, 너무 이렇게 끌어당겨도 안 되고. 자, 너무 짧게 끊어도 안 되고. 쭉. 자,
자, 그리고 볼 오는 속도에 따라서 스윙도 하는 속도가 달라져요. 빨리 오면 스윙도 빨리 해야 되고, 공이 좀 느리게 오면 천천히 스윙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밀린 공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스윙을 빨리 내 몸쪽으로 끌어당겨서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 밀린 공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게 공이 좀 빠르게 넘어가는 드라이브성의 공을 좀 네네. 많이 다루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도 네. 대처하는 능력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윙을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해서 너무 스윙을 크게 하면 안 돼요. 스윙을 너무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이 정도로 내 몸 쪽으로 끌어준다 생각하면서 방향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손목을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이 확 밀렸는데 이 스윙이 빠르게 나오지 못하는 그쵸, 경우에 이제 좀 그쵸, 밀리는 그쵸, 경우는 그쵸. 대각으로 틀기가 좀 어렵죠. 그쵸, 그래서 자세가 잘 안 나올 거예요, 동호인 분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 그걸 나한테 왜 물어. 자,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 그립 잡는 방법도 엄청 중요하지만 기초를 처음부터 잘 다져져서 내가 열심히 배우면 하다 보면 이거는 이 기술은 다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처음에 시작했는데 막 이거부터 내가 막 이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먼저 막 배우고 이러면은 절대 이 자세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기초랑 잘 다부진 자세로 열심히 배드민턴을 하다 보면 이 자세는 결국 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레슨을 하다 보면 네.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게임을 네. 하다 보면 네. 이게 여기서 이제 당하거든. 그런데 이제 잘 치는 사람들이 이걸 되게 잘하잖아요. 옆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상황에서 이걸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럼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배우고 나면 어느 정도 그 다음 기술을 배울 때는 무리 없이 그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절대 그 기술을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초를 그렇죠. 하시다 보면 저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반복적인 계속 반복적인 연습으로 그게 그만큼 내 몸에 익혀서 그게 자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하다 생각해요.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용 TV. 자, 오늘 우리 장인수 코치님 모시고 백핸드에 밀렸을 때 대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는데, 아이고, 오늘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네. 진짜. 레슨하는 분들이 네.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난 몇 개 안 했는데도 네.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나오셔가지고 고생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고생하셨네요. 제가 점심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제 영상을 보고 싶거나 하시면 제가 또 언제든지 또 이렇게 무슨 분들 앞이야? 곧 뭐라고 해야 돼? 마영 TV 구독자분들. 마영 TV 구독자분들. 저렇게 이쁜 미모를 보고 싶어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마영 TV 구독자분들한테 또 이렇게 앞에 이쁘게 나타날 테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내 얼굴이 빨개졌어. 나도 좀 부끄부끄하다. 한번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